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250레벨 캐릭터들의 코어 강화되어 있는 것을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캐릭터, 메소버리 먼츠부터 갈도록 하겠습니다. 딜블로 자전한 캐릭터인데, 코어 분해 첫 번째 캐릭터. 5차 코어가 그냥 적당히 딱 되어 있죠. 15둘둘로. 첫 번째 캐릭터. 8086개. 쑤신 말로 좀 아깝긴 하네요. 이걸로 이제 제작목 들어오세요. 아, 근데 이걸 언제 다 하나씩 만드냐? 다른 캐릭터를 다할 용기가 안 나네. 첫 번째 캐릭터, 메소버리 번치. 231개가 남았고요. 두 번째 캐릭터, 아델신 번치.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6,000개면 몇 개야? 16486. 16468 나누기 35. 470개 나오는데. 이거 잼페 곱하는데? 500, 1000, 1500, 2000. 혹시 내가 아델을 하게 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까운 것이고. 차마 이건 안 되겠다. 영상의 주제 변경하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먼치의 모든 캐릭터들의 코어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을 분해한다면 몇 개의 V 코어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을 분해하게 된다면은 아델 16,468개가 나오고요. 이거 다 빼야 되잖아. 아, 이거, 아, 풀어야 되잖아. 홀리. 250만 할걸 그랬나. 캐논 슈터 분해를 하게 된다면 캐논 슈터 45,958개. 차라리 처음부터 이걸 걸. 아, 매벌머니 간거 개아깝네. 다음 275 후보였는데. 두 번째 레벨 275. 섀도우. 분해 시 36,718개가 나오네. 엔젤릭 버스터는 33,426개. 메르세데스의 개수는 18090. 아, 이거 다시 빼야 되는 게좀 불편하네. 제노는 15,444개. 필드 헌터 개수 16,328개. 미하일의 개수는 7,985개. 키네시스의 개수는 9,654개. 데몬 어벤저의 코어 개수는 1,597개. 썬콜을 가정한 불독 개수는 8,054개. 카이저의 개수는 12,898개. 제로의 개수는 9,253개. 페파를 가장한 신궁. 신궁 17,352개. 나이트로드 이미 갈렸어. 은월의 개수는 7,504개. 팬텀의 개수는 7,302개. 7,320개. 나이트워커의 개수는 6,231개. 프리의 코어 개수는 6,351개. 스트라이커 4,855개. 카데나 소소하게 525개. 종합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958. 총 V 코어의 개수는 299097. 잼스톤을 만든다면 V 코어 35개 필요. 먼치의 캐릭을 다 간다면 8545개의 잼스톤이 나온다. 잼스톤은 500. 420. 7억 2,500만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